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더미입니다. 오늘의 게임은 오랜만에 시아건킹 돌아왔습니다. 시아건킹이 좀 많이 바뀌었길래 가져왔습니다. 보니까 막 무기가 여러 개 생겼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원래는 그냥 총 하나로 썼었는데 뭐 여기 이 산탄총을 잠금 해제하려면 사거리 6 이상 획득해야 합니다. 뭐 이런 게 생겨가지고 샷건킹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수를 4 이상 획득해야 합니다. 뭐 이런 것도 생겼네요. 총검도 생겼고. 오랜만에 하니까 갑자기 재밌어 보이는데? 일단 랭크도 생겼고.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뭐 해금하려면, 빅토리아 이거 해금하려면 사거리 6 이상, 넉백 확률 100 이상, 약실수 4 이상. 뭐 이런 거 하려면은 일단 한번 해봐야겠네요. 솔로몬으로. 그럼 가보자! 렛츠고 도잇! 원래 총이 나눠져 있었나? 어? 이거 번역된 거 같죠? 원래 번역 안 돼 있었나? 기억이 안 나네. 흑색킹은 통치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고 놀기만 좋아하는 글러먹은 왕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흑색킹의 신화는 높은 급여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일을 제시한 백색킹의 제안에 따라 하나둘씩 흑색킹 곁을 떠났습니다. 결국 나이트와 킴마저 흑색킹을 버리고 머지않아 흑색킹은 왕국을 빼앗겼습니다. 빼앗길만 하네. 흑색킹은 그냥 그거는 글러먹은 왕이라. 흑색 비숍이 떠나기 전에 흑색킹에게 다가와 이르기, 비록 한심한 왕이셨지만 그 힘은 여전히 신성합니다. 비록 가신들은 떠났으나 그 호는 부름에 응할 것이며 모두가 전하의 타오르는 분노를 경계할 것입니다. 전하, 마지막으로 감히 한 말씀 드리자면, 아무리 신성한 힘을 지닌 자라도 가슴에 분노를 품은 한 그 끝은 오로지 파멸 뿐입니다. 이 비숍 자식. 하지만 흑색킹에게는 이제 자신을 지켜줄 룩조차 남지 않은 몸이었죠. 남은 것이라곤 소중히 아끼던 왕가의 산탄총 한 자루와 산산조각난 왕권, 그리고 휘몰아치는 분노뿐이었습니다. 파멸을 피할 수 없다고? 파멸 같은 소리 하네.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단 말이다. 분노로 눈에 보이는 게 없어진 흑색킹은 산탄총을 장전한 뒤 직접 마지막 체크메이트를 새겨주기 위해 백색킹의 탑으로 향했습니다. 아니, 이거 완전 쓰레기잖아. 흑색킹 생각보다 더 쓰레기였는데? 이 그래픽 오랜만이야. 아,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이걸 아예 없앱시다. 이래야 좀 더 잘 보이니까. 일단은 이제는 총이 생겨가지고 원래 총 카드로 먹어야 되지 않았나? 막 스나이퍼 모드 이런 걸로? 야, 비숍이지? 아, 맞다 맞다. 이거 이제 상대방의 그거에 따라 예측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였어. 하고 장전해주고 비숍 없애주고. 맞아, 이런 게임이었어. 자, 소리가 좀 작은데? 근데 소리가 최대인데. 아, 최대가 아니네요. 이제 좀 괜찮은데? 효과만 좀 줄이자. 딱 요정도? 효과음 좀 큰데? 딱 요정도? 총 쏘는 건 또 그거네. 컷! 요런 식으로 이제 말들의 그걸 예측해서 피해 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폭우의 지팡이 무작위청 말 중 하나에게 10의 피해를 준다. 폰 2개 추가, 룩 1개 추가, 룩 체력 마이너스 2. 해자. 해자가 진짜 사기인데, 적군 나이트를 제외한 모든 말이 해자를 1회 이동만으로 넘을 수 없게 됩니다. 나이트 2개 추가? 얇은데? 근데 룩... 해자? 해자 가자. 해자가 좀 해자라. 이게 좀 많이 좋아요. 나이트 3마리는 좀 벅차긴 한데. 일단 사거리를 좀 늘리고 싶은데? 쏴! 쏴! 쏴서 없애고 장전. 없애고. 그리고 이 게임이 킹만 죽이면 만사 오케이 게임이라. 컷! 일단 킹부터. 궁지에 몰린 폭군 공격력 2. 조건 달성 시 효과 해제. 킹이 체스판 가장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아, 그냥 조건 가장자리에 안 있으면
공격력이 2가 온다? 오른다? 방패병. 나이타 첫 공격을 방어하는 방패를 정비합니다. 어, 이건 좀. 암살용 도. 킹의 체력을 줄이고, 퀸의 이동거리가 15턴 동안 한 칸으로 제한됩니다. 퀸의 체력도 줄이고, 너무 좋은데? 창병. 공격방향이 대각선 대신 전방 두 칸. 아. 어, 폰 좀 빡세네. 근데 이게 낫겠다. 나이트 방패보다 나을 듯. 나이트가 지금 너무 많아. 이제 이렇게 두 칸 공격한다 이거 아니야? 여기서 한 칸만 더? 쏘고 쏘고 좀 많이 단단해졌다. 일단 나이트부터 없애고요. 어? 킹이 와주면 좋지. 컷! 왕이 바보네. 백세킹도 그렇게 똑똑하진 않은데? 어, 처음 보는 거다. 자만심의 소용돌이. 10턴마다 공격력 1? 아, 10턴마다. 여왕의 귀환. 모든 길이 곧 여왕이 가는 길이지니 여왕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다. 아, 이런 게 있었네. 일단은 추가 탄환 한 발? 발사가? 아, 뭐하지? 공격력 1? 통신 확장. 트리플 배럴. 근데 저 지금 그 암살용 독 때문에 퀸 너프 있어가지고 나쁘지 않은데? 15턴이면? 쏘고 쏘고 한 번 더 쏘고. 아, 이게 안 맞아? 쏘고 그냥 왕부터 죽이자. 어차피 이제 포는 대각선 공격 못하니까. 컷! 아, 좋아요. 굳이 이제 정권을 다시 이렇게 가져오기 위해서 신하들을 죽일 필요가 없다 이거야. 왕부터 그냥 부당한 징역. 오른쪽 클릭 시 장전한 탄환을 일제히 발사합니다. 다 발사한다 이거지. 그다음에 공격력 감소하고 다리 10턴 후 나이트 한개 추가. 해자의 경로를 생성. 어? 어, 너무 안 좋은데. 해자의 경로 생성하는 거. 풀 플레이트 아머. 적군 전원 속도 감소지만 검술도 감소하지만. 검술은 뭐지? 저 할 땐 검술 없었는데. 근데 체력이 늘어난다. 최대 탄환수 3개 증가. 아, 애매하네. 일단 탄환. 아, 해자 이거 해볼까? 다리? 처음 보는 거라. 둘 다 처음 보는데 이게 나은 듯? 공격력 감소하는 대신 한꺼번에 쏘자. 아, 이렇게. 아, 이렇게 가운데. 어, 별로 안 좋은데? 일단 사거리가 지금 좀 문제가 있어서. 아, 우클릭 해볼게요. 아, 이렇게 다 쏜다고? 괜찮은데? 장전해주고. 한 번 더! 아, 근데 발사각이 좀 아쉽긴 해. 아, 그냥 쏴서 죽이려 했는데. 죽이고. 탄환력 좀 좋은데? 아, 근데 퀸은 좀 무섭긴 하네요. 왜? 나 죽어? 안 죽는데? 왜, 왜? 왜지? 이동하려 했는데. 좀 위험한가 봐요. 퀸부터! 퀸이 제일 위험해. 장전해주고. 킹만 죽이면 되는데. 참고로 폰이 끝에 가면 킹, 퀸으로 변합니다. 진짜 체스처럼. 한 칸 뒤로 가야겠지? 어? 어, 도망간다. 라이트 죽여. 어, 쉣. 컷! 지금 발사각이 좀 많이 넓어서 잘 안 맞는다. 영웅카드 효과로 이동시 추가 턴 획득. 폰 3개 추가. 퀸 마이너스 2. 속도, 퀸이 무적이 됩니다. 아이언 메이든.
힘 무적은 많이 벅찬데 폰 3개 추가 났다. 폭우의 지팡이 무작위 적 말 중 하나에게 10의 피해를 줍니다. 완전 마법사네요. 말 하나에게 10의 피해. 전체 분배가 아닌 게 그나마 낫다. 이게 킹한테도 되나? 랜덤, 아 랜덤이지. 확률 싸움으로 해야겠네. 두렵다. 백세킹은 어째서 이렇게 사랑받을까? 분명히 좋은 왕이겠지? 어? 킹 뭐야 얘. 좋은 왕은 맞는데 살짝 좀 똑똑한 왕은 아닌 것 같은데? 자기가 앞으로 다가오네. 나이스 컷. 무혈 쿠데타? 폰의 공격을 받지 않습니다. 폰 처치시 효과가 해제됩니다. 비밀 결사 15턴 후 비숍 2개 추가? 어? 이거는 근데 한 번만? 폰 처치하기 전까지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다. 폰을 완전 매수하는 거네. 지금 하필이면 폰이 많긴 한데 10턴마다 나이트 한 개 추가 폭군. 가장자리에서 벗어나면 공격력 2. 아 아니지. 아 근데 이거 원래 가장자리에 있어야 공격력인데? 궁지에 몰린 폭군이라? 좀 번역이 살짝 반대로 된 느낌? 킹이 체스판 가장자리를 벗어나야 마치 조건을 달성하는 것처럼 써있네? 이게 원래 가장자리에 있어야 공격력이거든요? 일단 새로운 무혈 쿠데타 이거 한번 해보자. 쿠데타 일으켜! 좋아 얘네는 다 내 팀이다 이거지? 난 킹이랑 나이트만 놀리자. 아 근데 발사각 때문에 이게 폰을 안 죽일 수가 없는데? 쏴. 그렇지. 폰은 처치 안 했어. 그렇지. 요 정도면은 이제 무시하고 가면 되잖아. 얘네 나 안 때리잖아? 킹 넌 죽었다. 와 이게 쿠데타인가? 애들 다 비켜주잖아. 컷! 오! 나빼드! 나빼드 나빼드. 이 부당한 측령으로 다 발사하는 것도 좋고 쿠데타 좋은데요? 최대 탄환수랑 영혼술로 탄칸 증가. 제왕의 향로. 나이트가 방패 추가는 좀 아니지. 나이트 2개 추가, 비숍 1개 추가, 룩 1개 추가, 전원속도 마이너스, 궁정회의? 아 근데 이거 진짜 좀 아니다. 상대 갑자기 확 세지는데? 이런 그냥 최대 탄환으로 가자. 방패는 진짜 좀 아닌 것 같아. 방패는 많이 벅차고요. 어 근데 좀 많이 빡센데? 그냥 나는 킹만 보자. 암살 가자. 암살용 도구 있으니까. 한 칸 더 앞으로. 아 폰이 죽으면 안 돼. 어씨. 그냥 물로 뛰어들어? 못 뛰어드는구나. 그렇지. 폰만 안 죽이면 돼. 어 왜? 그냥 죽이려 했는데. 폰만 안 죽이면 돼. 왕이 멍청하다니까? 지가 다가오잖아. 컷! 아 좋아요. 아주 좋아. 이제 막 여기 오른쪽에 표시가 되네. 몇 턴 남았는지 빨갛게. 깊은 물속 적군 나이트를 제외한 말은 해자 안쪽에서 킹을 공격할 수 없다고? 와 이거 아 달이 괜히 지웠다. 좋다. 무사도 턴마다 한 번 턴 소모 없이 검을 사용해 인접한 적 말을 처형합니다. 공격력 1랑 공격력 마이너스 1에 검술 2. 뭐 이런 게 있네요? 검술이 생겨 무사도 이런 게 생겼구나.
검 한번 써봐? 범술 4 채우면 또 총 해금되던데. 총검. 근데 샷건킹 뭔가 많이 추가됐다. 근데 공격력 너무 감소되는데? 폰 한 개 제외, 비숍 한 개 추가? 이게 낫다 해자. 깊은 물속 옹달샘 갈게요. 나이트를 제외한 해자 안쪽에서 킹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퀸도 포함이잖아? 아, 근데 해자가 끊긴 게 좀 아쉽긴 한데. 킹도 공격할 수 없겠지? 폰 한 개 제외, 비숍 한 개 추가, 이걸로 하자. 해자 있으니까 이용해봐. 현재 9층, 1층 남았습니다. 일단 여기로 가고 쏘고요. 이거 그냥 앞으로 쭉 가도 되겠는데? 나이트 닫고. 아, 근데 얘 죽이고 가야겠다. 어쩔 수 없다. 여기로 쏴. 어우, 쉽지 않은데? 쉽지 않아요? 여기 나이트가 공격하잖아. 여기 비숍이 공격하고. 앞으로는 일단 못 가네. 그냥 제자리 한번 장전. 그렇지. 앞으로 킹한테 죽네. 폰 아직 안 죽였지? 어, 벅찬데 살짝? 쉽지만은 않은데요? 쿠데타로 이제 얘네가 안 때리긴 하는데. 룩이랑 퀸이 이렇게 다리를 장악해버리니까 내가 움직일 수가 없네? 비숍도 추가되고. 안 좋은데? 이걸 써야 돼? 쓰기 싫은데. 아, 폰 공격하면 내가 죽는데? 여기 얘가 안 죽으면은? 얘만 어떻게 할까? 어차피 얘네 대각선 공격 못하잖아. 얘만 죽여. 와, 이거. 와, 이거 빡센데? 하얀색 칸은 강제 봉인당했네. 야, 한 번에 죽이자. 이거 한번 써봐. 아, 뭐야. 나눠서 때리네. 킹 체력 6. 이거는 한 방에 죽일 수 있을지도? 여기서 죽여. 여기서 못 죽이면 그냥 내가 죽는 거다. 그렇지! 와! 와, 너무 빡센데? 디버프가 너무 많아, 지금. 초집중, 발사함 마이너스 18에 공격력 1. 조건 달성 시 상대 말이 적금 중, 이게 무슨 말이지? 아, 조건 달성 시 효과 해제. 아까 그 폭군도 그렇고 나 잘못 봤나 보다, 이거를. 효과 해제가 있었구나. 근데 효과 해제를 못 봤네요. 주변에 상대 말이 있으면, 접근해 있으면은 이 효과가 사라진다, 이거죠. 나이트 한 개 제외, 폰 두 개 추가. 기만자의 도약. 턴마다 한 번 턴 소모 없이 인접한 말에 1의 피해를 주고 건너편으로 점프합니다. 완전 암살자 그 자체잖아. 비숍 한 개를 제외. 룩 한 개 추가. 룩과 인접한 말은 한 턴에 한 번만 피해를. 어? 대성당 무수? 룩과 인접하면 지켜줘? 한 턴에 한 번만 피해를 입는다고? 킹이랑 붙어있으면 안 되겠네. 아, 다 괜찮은데. 기만자 도약이 지금. 나이트 한 개 제외하자. 어차피 폰들은 나 공격 안 하니까. 이걸로 합시다. 초집중. 공격력 한번 올려주자. 폰이 좀 많긴 하네.
오케이 충전. 아 이거 봐, 킹 바로 옆에 룩이 있네. 이러면 암살 못하잖아. 어? 아 그냥 죽이려 했는데. 그렇지 그냥 죽여. 어차피 얘네는 나 공격 안 한단 말이야? 그렇다고 해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알고 있지만 킹 이 자식 쫄병들 뒤에 숨어가지고 얘 죽이면 비숍한테 죽잖아. 일단은 뒤로 한 칸 물러날까? 폰더 주위 좀 애매하고 일단 뒤로 한 칸. 여기로. 아 죽을 뻔. 그렇지 나이스. 공격력이 1업하길 잘했다. 아 여기 퀸 올 것 같은데? 킹만 죽이면 되는데 나는. 치사한 자식. 여기서 그냥 쏴? 에라이 그냥 쏴. 써 공격 킹 부대기잖아. 이 정도를 줄여. 죽여! 헛! 어, 이거 샷건 이거 괜찮네. 재밌는데요? 오랜만에 할까? 마름새 또 처음 보는 거야. 흑색 및 백색 군대 증원 카드의 속도를 -50% 늦춥니다. 오 좋다. 이거 막 추가하는 거 이런 거 말하는 거잖아. 이거 공격을 받은 말의 속도가 2 감소합니다. 어? 감소하는 느려진다 이거지? 불사의 군대 폰 체력 마이너스 1. 룩 나이트 및 비숍이 처치된 후 폰으로 변경됩니다. 아 이거 좀 별로다. 최고의 전성기 뭐야? 킹 퀸 체력이 마이너스 1이고 10턴마다 속도도 줄어들어. 네, 서큐버스 처음 보는 디버프네요. 퀸 한 개 추가하고 영혼술로 한 칸 증가. 완전 진짜 서큐버스네. 퀸이 두 명? 근데 이거 좋다. 10턴마다 느려지는 거. 그래 퀸 한 마리 추가돼도 돼. 어차피 난 킹만 죽일 거니까. 마지막 보스전이 좀 많이 힘들 듯. 자 이렇게 빨갛게 해도 되네요. 아 근데 퀸은 좀 벅차긴 한데. 이거 좀 위험한데? 어? 야 얘 가불기 당했.. 나이트한테 가불기 당했다. 아 열로 이동하면 살 수 있네. 아 해저로 가기 싫은데 어쩔 수 없네요. 그렇지 이동하고 나는 킹한테만 가면 돼. 난 시민들을 죽이고 싶은 게 아니야. 날 분노케 한 저 백색 킹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어우 쉣 너무 가까운데? 일단 나이트한테 좀 위험하고. 일단 뒤로 한 칸? 뒤로 일단 이동해봐. 여기서도 안전하잖아? 여기는? 아 나이트 너무 많이 추가된다. 킹 어딨어? 와 킹 이 자식 어디까지 도망가는 거야? 아 그게 없는 게 아쉽다. 영웅 카드 사용 후에 이제 그게 없는 게 아쉽네요. 턴 한 번 더 하는 거? 그게 진짜 좋은데. 아까 뜨긴 했는데 디버프가 너무 안 좋아서 안 썼는데. 야 이거 폰 죽일 수밖에 없다. 내가 여기로 그냥 뚫어야 된다. 에라이 몰라 뚫어. 나도 이제 못 참아. 이동하고
여길 쏠까 여길 쏠까. 퀸이냐 킹이냐. 아 씨 얘 체력 6인데 여기까지 너무 멀어서. 아 운만 좋으면 잡을 수 있는데. 일단 여기 정리하자. 룩은 정리하자. 어 아 나 죽어? 어 잠시만 체크메이트 각인데? 어? 이러면? 이거야 목숨 걸어. 여섯 발에 죽겠지. 세 발에 괜찮아 죽어. 그렇지 됐어. 오케이 오케이 킹만 죽이면 돼. 나 나머지 죽일 생각 없어요. 놈의 신화를 포섭하려 많은 공을 들이고 백성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했건만. 맞는 말이긴 해. 산탄총을 꼬나진 빌어먹을 개같은 왕 하나가 아주 풍비박산을 내는구나. 치욕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백세킹은 더 이상 물러서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말 그대로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은 백세킹은 이기적이고 미쳐버린 흑세킹을 처단하고자 직접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실 백세킹이 잘못한 건 없긴 해. 백세킹이 무슨 죄야. 일단 퀸 두 명이라 퀸 체력 3밖에 안 되네 이제 보니까. 나도 할 말 있어. 그러니까 왜 왕이 돼가지고? 그냥 나 항상 놀고 먹게 냅뒀으면 좋았잖아. 나라 망하게. 죽어. 난 폰 죽였습니다. 어쩔 수 없다. 보스전은. 아 이거는. 어우 쉣. 오케이 다 그냥 쏴. 와 근데 그거 원래 이렇게 좋았나? 다 죽여! 쏴버려 이 배신자들. 싹싹싹 8 데미지 굿. 어 근데 이제 그게 없다. 어제 대학성 운영 못하잖아 얘네. 아, 근데 좀 위험하네요. 퀸은 죽이고. 진짜 쉽지만은 않은데? 총알이 없어가지고. 나이트 죽여봐. 어차피 이것 때문에 얘네 나 공격 못하잖아. 어 이러면은 또 얘기가 달라지긴 하는데. 룩을 일단 없애야 돼. 룩이 제일 문제야. 어 야야야야야 뭐야 안 죽어? 일단 안전하게 귀속 뒤로 숨자. 비겁하게. 어 나이트. 와 다행이다 이거 랜덤이구나. 다행이야. 어제 퀸도 나 공격 못하잖아 해저 안에서. 도망가 일단. 아아 총알을 모아볼까? 와 이거 씨 총알을 모아서 다가가볼까? 아 일단 카드 하나 얻자. 나이트 카드 필요하다. 어차피 얘네 나 여기서 나 공격 못해. 나 너네 안 무서워. 아 공격을 좀 약하긴 하네. 도망 한번 가자. 어, 다 나이트로 변하잖아. 퀸은 죽이긴 해야 돼. 어, 근데 여기 은근 안전한데? 괜찮아. 비숍은 괜찮아. 어 잠시만 안전하지 않은데? 얘 대학성 공격 못하네? 어 됐어. 어 얘 대학성 공격 못하네.
이런 또 트릭이. 일단 얘네 룩이랑 신부터 처리하자. 얘나 제일 문제다. 신이 제일 문제니까 신 처리하고요. 룩은 괜찮아. 아, 비숍이 체력이 너무 많아. 나이트도 문제긴 한데 일단 룩부터 제거할까? 아니야, 일로 가자. 일단 총알부터 장전합시다. 와, 이 자식들 봐라. 9번 쏴. 그렇지. 해놓고 열로 이동해. 원래 체스에서 벽 쪽으로 가면 위험한데. 남은 체력 10? 장전하고요. 한 칸씩 이동해. 룩 잡고 장전. 세 발 장전해. 그냥 이번에 끝낸단 마인드. 장전했고 왔어. 죽어. 어, 왜 안 죽어? 어, 데미지 까비. 죽어. 이렇게 해서 치열한 전투 끝에 흑세킹의 분노가 모두를 압도하며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백세킹의 왕국과 왕궁과 가신들은 모두 흑세킹의 수화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다시 흑세킹의 끔찍한 통치 아래 신음할 것입니다. 흑세킹이 얘가 좀 흑세킹은 얼굴들 벽에 죄소한 목숨은 붙어 있지 않나 라며 킬킬 거렸습니다. 진정한 패배를 맛보지 못했기에 왕은 이번 일로 어떤 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새로운 백세킹이 등장하고 그렇게 새로운 이야기가 또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흑세킹이 진짜 무력 그 자체네. 그럼 뭐야, 이거 다 초기화 됐나봐요. 정식 출시하면서 다 초기화 됐나봐. 랭크 이제 2 뭐 이런 것도 있네. 무기는 제가 따로 해금을 하는 게 나을 듯? 네, 이렇게 해서 좀 바뀐, 정식 출시하고 바뀐 샤컨킹 한번 해봤습니다. 샤컨킹도 저 다 깨볼 때까지 업로드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재미있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이 만드는 큰일입니다. 재미있었다! 그럼! 샤빠!